사실 서진이네를 보고 이제 우리 다들 또 이게 우리 서진 씨의 또 일머리에 놀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하셨어요? 군대 가기 전에도 많이 했고 다녀와서도 조금씩 했었던 것 같아요. 뭐 레스토랑도 하고 네. 그리고 뭐 대학교 때는 학교 선배 중에 그 부모님이 그 캠퍼스 근처에서 노래방을 네. 개업을 해갖고 거기서 이제 뭐 앞에서 아이스크림 떠주면서 막 이렇게 호객하는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나름의 아르바이트를 좀 나름대로는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서준 씨가 그 청주교도소에서 군복무를 했어요? 네네. 아 그래요? 저는 그냥 논산훈련소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냥 차출 해서 이제 청주교도소로? 네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럼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계급마다 조금 하는 일이 달라요. 2등병이나 1병 때는 소 내에 근무가 좀 많고요. 계급이 올라갈수록 재판을 다니거나 검사 조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다른 소로 이렇게 이감 할 때 이제 같이 개호 같은 거 하고 그런 걸 좀 하시거든요. 네. 네.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도 너무 생소했죠. 에? 어디요? 교도소로 가라고요? 어쨌든 남들이 쉽게 해볼 수 없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뭐 특히나 또 다양한 인간 군상을 볼 수 있었어요. 재판을 다니면서 좀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강력 범죄가 있을 때 세상에 알려진 건 정말 요만큼밖에 아니구나. 뉘우치지 않는 분들도 많이 보고 이제 그때 느꼈던 게 그거예요. 생각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구나. 그거 너무 충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나중에 성공한다면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거기서 많이 확립이 됐고 근데 배우로서 생각하면 사실 그 좀 혼란스러워요. 이게 일적으로 생각하면은 와 이런 캐릭터가 있다니 생각을 하는 것도 뭔가 선물 같아지는 것도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시절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왠지 느낌에는 서준 씨는 좀 데뷔하자마자 이렇게 스타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오디션도 많이 보고, 이렇게 좀 낙방도 많이 하고, 저는 사실 제 눈이 제일 컴플렉스였는데. 왜요? 처음에 데뷔하기도 힘들 때 좀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왜요? 그때는 이제 저같이 생긴 사람보다는 조금 진하게 생긴 그런 조금 선호했던 시기여서 어디서 굴러먹다 오느니 뭐 이런 얘기도 듣기도 했고 아 진짜요? 네 그리고 말 너무 심하다 성형 권유도 막 받고 하니까 이제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아 내가 잘못됐나 좀 이쪽이 내 길이 아닌가도 생각을 할 때가 많았고 되게 불투명한 미래에 자꾸만 투자를 하려고 하고 몸을 담고 있는 게 사실 어렵긴 했죠. 근데 이제 잘 버티다 보니까 좋은 기회도 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참 옆에서 보고 있는데 거울 보면 본인이 박서준 거잖아요. 네. 맞죠? 그냥 가끔 내가 박서준인데 이런 생각 할 때 없습니까? 그리고 내가 박서준인 게 좀 신기할 때가. 아, 그러니까 되게 좀 한마디로 그냥 멋있잖아요. 이렇게 네. 느낌이.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때. 제가 오해하지 마시고 이 사실 이 두 분을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두 분을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참 아, 참 다양하다 이 나라는. 아,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조셉. 대선이 다. 조셉. 아, 여기서도 마찬가지. 나는 안 보니. 아, 아유 죄송합니다. 나는 안 보니. 아, 아유 죄송합니다. 나는 속으로 얘기 안 했을 것 같아? 아주 죄송합니다. 나 진짜 나 끝나고 얘기해 줄게. 저한테는 정말 제일 멋진 형인데 뭐 그런 걸로는 뭐 정말 어느 누구랑도 뭐 비교할 수 없는 형인데 나 지금 약간 매기는 거지? 아니. 근데 진짜 참 그냥 남자가 봐도 참 잘생겼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없어서 예. 본인은 매일 보니까 그래. 박선우 씨는 좀 집안에서 뭐 좀 식사하시면서
뭐 최근에 작품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네. 얘기 좀 서로 나누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아 그거를 잘 안 하게 됐었어요. 이게 뭔가 예전에 이제 오디션이 이제 됐어요. 돼가지고 의상 피팅까지 다 했어요. 방송 가서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 이제는 얘기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 저보다 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나름 뿌듯하잖아요. 근데 며칠 뒤에 이제 잘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안 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부모님이 실망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앞으로는 절대 일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좀 강박처럼 박혀가지고 집에서는 좀 일 얘기를 좀 항상 결과가 나왔을 때만 얘기하고 과정에서는 절대 얘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작품을 계속하면서 정리된 생각은 그럴 수도 있지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건 뭐예요? 모든 일이 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야 이거는 아니지 않아? 라는 것보다는 그 사람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우유부단한 말일 수도 있지만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이제 캐릭터를 또 분석하는 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사람을 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이걸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고 다가가면은 그렇죠. 그 입장에 맞게 좀 상상을 하고 표현하게 되는 것 같아서. 아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 뭐 상당히 좋은 결과로 이어지거나 나름의 그 어떤 상황이 잘 정리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또 어떨 때는 또 그럴 때도 있거든. 아 좀 이건 좀 같이 좀 하 좀 내주지. 아 야 너 좀 너한테 얘기했는데 너 그럴 수도 있지 하면은 나는 뭐가 되냐? 그럴 때 같이 화내고 아 그렇지 돌아서서 해줘야 돼. 너가 화낼 수도 있지. 같이 화내줘야 되거든요. 같이 좀 가끔가다가 예를 들면 나한테 공감해주길 바라는데 식당에 갔는데 거기 일하시는 분이 주문한 음식과 다른 음식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사실 저한테 저는 그럴 수도 그냥 있지. 저는 먹어요. 아, 저도 드세요? 그냥 먹어요. 네. 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물냉면 시켰는데 비빔이 나왔어요. 네. 저는 그냥 하나 물을 하나 더 시키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괜찮아요. 이거는 뭐 왜냐면 이것도 먹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물 하나 더 주세요 그냥. 저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자 하는데 옆에서 아까 물냉면 시키지 않았어? 이거 잘못된 건데 이거 왜 먹어? 아 근데 시켰는데 괜찮아. 나 이것도 먹으면 아니지 근데 그러면 안 되지. 잠깐만 아니. 괜찮아. 아 이게 괜찮아 그냥 먹으면 돼. 내가 먹을게. 이 약간 좀 이런 예.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박서민 씨? 저 그냥 먹어요. 그냥 먹죠. 야! 근데 옆에서 그래. 아니지. 이거 아, 하지마. 왜 이렇게 하죠? 아니, 그냥 하지마가 있어. 있어봐. 너가 이래서 안 돼. 저기요. 저기 일로 와봐. 이분 몰라요? 이분? 수진 씨 몰라요? 아니, 그건 아니지. 아, 그건 안 돼요? 그건 아니지. 아, 오케이. 그건 아니지. 아. 제가 괜한 얘기를 해가지고 약간 논쟁이 좀 생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 우리 일상에 좀 그런 경우가 있어. 아, 그렇죠, 그렇죠. 네. 혹시 내 인생의 명장면 같은 거 있습니까? 제 인생이요? 저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그냥 그날 하루하루인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 덕에 일기를 열심히 쓴 네. 것도 있지만 저는 작품을 하는 게 한 편 한 편이 그 나이 때 저의 일기장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내일은 내일의 하루가 항상 명장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일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일기를 씁니까? 매일매일? 가끔씩은 쓰는 써요. 것 같아요. 써요. 아 그렇구나. 네.